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준호 김효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조정에도 1970선에 턱걸이하며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기 둔화 전망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8.58포인트 오른 1971.3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과 시총 상위 종목은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는 5.68% 올랐지만 삼성물산은 1.79%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7포인트 내린 694.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이 7.31% 내린 반면 코데즈 컴바인은 4.26% 오르며 하루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9.1%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전문가와 한용희 전문가가 공동 2위를 기록했는데요. IS동서와 태웅이 10.8%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 한용희 전문가의 디오가 30.7%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준호 전문가는 지난주에 SK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준호 전문가님, 종목 네.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효동 전문가님, 제약주 추천으로 수익률 베스트 3 기록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SK증권이 있는데요. SK증권 현재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25원에서 1125원 사이 박스권 횡보 이어지고 있고요. 손절가를 11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조정 거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1225원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삼진 L&D 지난번 급등하면서 거래량 증가한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 캔들 안에서 횡보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거래량 터진 지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이죠. 3월 22일 거래량 급증하면서 장대봉 터진 이후 조정 거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3240원 말씀드렸는데 손절가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원대 전고점 향해서 상승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이 있는데요. 대한항공 최근 급락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을 터치를 했어요. 제가 손절가 29,0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손절가 터치하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청산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청산을 하시고 관망을 하다가 전고점 31,000원 다시 넘어서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점검을 해드렸고요. 잠시 후 강의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과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효동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김효동 전문가님,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그 추천드렸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신풍제약이 오늘 5% 넘게 올랐죠. 그 종목의 힘입어 그리고 또 한준하 전문가님의 힘입어서 3위까지 수익률 배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위는 부족하고요. 한 1위까지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V 한번 종목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ESV 일봉 차트인데 제가 17,400원에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추천을 드렸지만 이 16,800원이죠. 16,800원 이탈을 하면서 손절가까지 16,000원까지 이탈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ESV도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매수가까지 오시면은 다시 비중 줄이시면서 보유하지 마시고요. 비중 줄이시면서 매도하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신풍제약이죠. 지금 신풍제약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5,150원에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추세에 보시면은 쉬지도 않고 상승 중에 있죠.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 지금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6,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원래 목표가가 6,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 보고 6,500원 목표가 다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이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엘컴텍인데요. 엘컴텍의 매수가가 1,950원이었죠. 1,950원이었는데 지금 이 매수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이탈하고 이 부분도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오늘장이었죠. 오늘장이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2016년 1분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1,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퀀트 트레이드로 최고의 수익을 준비하는 한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트레이딩 전문가 한준호입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준비해왔으니까 저와 함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주간 퀀트 트레이딩의 개념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서 세 가지 매매 기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신저가 매매 기법,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급증 매매 기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 매집 매매 기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을 전부 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신고가 신저가 매매 기법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신고가와 신저가를 돌파할 경우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이란 건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200일에서 250일, 그리고 중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20일에서 60일,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5일에서 10일 기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 투자는 휩쏘가 많기 때문에 20일 이하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급증 매매기법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급증할 때 추세가 가속화 또는 반전이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기법이었습니다. 앞서 신고가, 신저가 매매기법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대한 범위는 동일합니다. 장기 투자는 200일에서 250일, 중기 투자는 20일에서 60일, 그리고 단기 투자는 5일에서 10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추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는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신고가와 신저가 매매기법도 물론 손절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이 거래량 급증 매매기법은 추세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대응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 매집 매매기법은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기법이었죠. 이 기법들 세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선은 한 가지 기법에만 해당이 돼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기법 또는 두 가지 기법의 중복으로 해당이 된다면은 더욱더 상승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매매 기법들과 함께 반드시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자금 관리 기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금 관리 기법 세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첫째가 추세 지지저항 구간에서 청산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진입가 대비 손실 비율 설정으로 손절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대비 투자금 설정을 통해서 손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기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추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고 오늘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 지지저항 구간 청산에 대한 부분은 추세와 지지저항을 근거로 해서 고점과 저점에서 진입과 청산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매매기법인 외국인과 기관 매집 매매기법은 청산을 할 때 이 손절 기법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매매기법, 거래량 급증 매매기법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증가한 당일의 저점을 손절로 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신고가, 신저가 매매기법에서는 신고가 돌파 시 신저가까지 손절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손절 범위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입가 대비 손실 비율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입의 이유가 사라질 때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넘어선다면은 기계적으로 원칙을 정해두고 자기가 정해둔 원칙 범위 내에서 비율이 넘어간다면은 손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변동성 대비 투자금 설정 매매기법은 가장 고급화된 매매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금관리기법, 헤지펀드라든가 제도권 자금운용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방식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대비 투자금 설정 손절기법. 진입 전에 청산 지점을 먼저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입을 하실 때, 즉 주식을 매수하실 때 청산 전략을 짜지 않으시고 우선은 매수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청산 전략을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 심리라는 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손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미리 청산 지점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입 전에 청산 지점을 미리 설정하시고 진입으로부터 청산까지 위험 범위에 맞춰서 투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위험 범위에 노출이 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1시간 봉이고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의 추세 흐름입니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하락 전환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우선은 상승을 시작할 때 초기에 상승 흐름을 한번 주고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시도했죠.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추세와 지지저항을 이용한 진입과 청산 방식인데 추세와 지지저항을 보는 방법은 차후 강의에서 또 시간을 할당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전고점이 돌파될 때 매수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손절은 전저점까지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매수가가 123만 1000원인데 손절가는 전저점이 117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입 이후 손절까지 변동성은 5만 4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퀀트라고 해서 금융공학이 반드시 복잡한 수학식만 동원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한 산수식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금 1,000만원부터 1억까지 4가지 종류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비율은 모두 3%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손절 비율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냐 아니면 아예 장기 투자냐 또는 단기 투자냐에 따라서 변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매매 성향,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율과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투자금 대비 손절 금액을 구해보면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각각의 손절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나는 이번 투자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손실을 보겠다라고 사전에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한 주를 샀을 때 5만 4천원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의 손실을 감수하려고 한 투자자라면은 몇 주를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5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1,000만원 전부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입을 매수를 한 이후에 손절, 청산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위험이 노출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위험에 맞춰서 투입 금액을 조절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손절 비율과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절 원칙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지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진입가 대비 비율 설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진입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려버리는 거죠. 손절을 못하고 물려버리거나 또는 손절 범위가 오기도 전에 먼저 손절을 해서 포지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관망을 하셔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 자금관리를 사용을 하면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손절 범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시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자금에서도 투자금 1억 원까지 예, 3% 300만 원 손절 금액 매수 수량은 55주 그래서 각각의 투자금과 위험 감당 비율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수량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산수 계산이긴 하지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차트는 LG화학 차트고요. 일봉입니다. 날짜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4개월간의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횡보름 중에서도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매매기법은 거래량 급증 매매기법이 되겠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급증 매매기법은 매수를 다음날 시가로 하기 때문에 이 당시 LG화학은 매수가 28만 5,500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저점 27만 3천원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변동성은 12,500원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합니다. 투자금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있고요. 손절 비율은 3%로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손절 금액은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역시 동일하고요.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 한 주당 위험을 감당해야 할 때 30만 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몇 주를 매수해야 하느냐? 네,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되겠죠. 표에 나와 있듯이 24주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300만 원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240주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금 전체를 단순히 비중이나 매수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매매기법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매매기법에 의해서 어디까지가 손절이 설정이 되며 그 범위가 얼만큼인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하시고 정확하게 투자금을 투입하신다면은 손절을 지키기가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매매기법과 자금관리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리적 안정은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자금관리기법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자금관리기법에서 위험관리가 된 상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기법을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매매기법의 중복으로 해당되는 종목들이면은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들 두 가지 전부 다 세 가지 매매기법에 모두 해당하는 상승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국내 건축용 도료 부문에서 1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키르기스스탄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중앙아시아 페인트 시장에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회사채 발행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겠죠. 최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조금 팔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종목 사마페인트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일봉으로 2015년 2월부터 네, 4월까지의 차트인데요. 현재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와 함께 거래량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돌파 이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직 고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해 보이고요. 오히려 매집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돌파하고 바로 상승을 해버리면은 매집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5,600원, 손절가는 12,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죠. 이번 종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용 데이터 센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시스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도 2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또는 기관 한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욱더 시세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역시 박스권 횡보 흐름을 거치다가 최근 고점 상단 돌파하고 강력하게 장대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 역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돌파 이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종목들 더 준비해왔는데 잠시 뒤 이어지는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방송에서 종목명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종목 특징과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수주가 연달아서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국도, SH공사에서 서울아파트, 그 다음에 롯데건설과 베트남에서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차트 흐름도, 네, 수급도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차트 흐름상으로도 역시 박스권 상단 강력한 장대봉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은 자동차 사업부, 플랜트 사업부, 그리고 통신 반도체 사업부까지 사업 다각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최근 영업이익이 20%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0% 증가가 했습니다. 실적 받쳐주고 있고 또 PBR이 0.5로 저평가된 종목 중에 상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수급도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 흐름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상단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대량으로 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종목까지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잠시 뒤 9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 사진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 들어오기 귀찮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인 퀀트 트레이딩 기법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준호 전문가의 퀀트 트레이딩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사마페인트와 이수페타시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급등주를 기똥차게 포착하는 김효동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급등폭기법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종목 수익률 베스트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의만 하면 지겹죠? 지겹기 때문에 강의 마지막에 제가 또 신규 종목 두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급등주를 포착하는 급등폭기법입니다. 지금 급등폭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 두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 급등할 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급등하기 전에 이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 중에서도 제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매수 포착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거 언제 파느냐,
20% 수익 때 파느냐 아니면 100% 수익 때 파느냐, 이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도 타이밍,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팔아서 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뭐죠? 말 그대로 주식을 샀으면 팔아야 되죠. 예, 언제 팔 것인지, 내가 주식을 언제 팔 것인지가 바로 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도 타이밍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보시면 또 가격 조정 나왔죠. 지겹도록 나옵니다. 자, 가격 조정. 이 캔들만 봐서는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화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죠.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만큼 있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뭐죠? 이 매수했을 때 거래량이 이 하락할 때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물량이 나왔는 그런 하락 추세였으면은 이때 거래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건 가격 조정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3강 때까지, 이 세 번째 강의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가격 조정도 모르시면은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혼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무조건 숙지를 하면서 다음 패턴이죠. 이 W 패턴이 나오기 전에 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반등이냐? 자, 이 지지선을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만약에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주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제가 그 종목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종목은 주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무조건 삭제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지금 캔들로 봤을 때는 지지선 정확하게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 가격 조정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 바로 기간 조정이죠. 자, 정확하게 기간 조정 W 패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W 패턴 나왔죠. 이 가격 조정 이후에 W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W 패턴이 나오기 전에 이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절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W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상승할 때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왜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급등하는 종목들 좋아하시죠. 자, 이 구간에서 급등한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 W 패턴 내려가기, 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락폭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구간까지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10%다,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W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에 급등할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급등할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급등포 기법은 급등할 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닥권, 급등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W 패턴 나오고 난 후에 매수 포착이 됐죠. 이게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W 패턴 마지막 반등 때 매수 포착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강의에서 매수 포착은 이 W 패턴 마지막 반등 때 사야지 하락할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매수 포착이 된 이후에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왔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보여드렸던 똑같은 종목이에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숙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해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다. 맞죠? 자, 지금 보시면 가격 조정 이후에 W패턴 정확하게 나왔죠. 그 이후 반등 때 매수 포착을 했습니다. 자, 매수 포착 이후에 78%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한 달 만에 78% 굉장히 힘든 수익률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기존에서 광고하시는 그 글을 보면 100%, 200% 간다는 그런 광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100%, 20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급등포 기법,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매매 기법은 78%, 이 100% 가까이의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아시겠죠? 이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항상 급등포 기법 강의하실 때 항상 이게 관심 깊게 이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육을 숙지를 하셔야 실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매수 포착 이후에 급등이 나왔어요.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이 난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죠. 내가 매수해서 78%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78%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하락할 때 조금 더 오르겠지,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겠지 하다가 수익률을 다 까먹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제가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자, 78% 오르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 음봉이 나와요. 윗꼬리 음봉이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캔들이죠. 맞죠? 자, 하락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이 윗꼬리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라고 했죠. 자, 거래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매수했을 때 거래량만큼 고점에서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자,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거 매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매도입니다. 자, 만약에 매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상승했을까요? 아니면 그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 하락을 했을까요? 자, 만약에 이 거래량과 윗꼬리 음봉 보고 매도를 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하락 나왔죠. 이 매도 부분에 있어서 이 매도 주가 기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78% 수익이 났는데 마이너스 50% 빼면 28%죠. 50%나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종목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또 예제를 하나 보여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차트 보시면 그 지난 급등포 종목이었던 KCS예요. KCS도 지금 거래량 없이 하락, 가격 조정, 코풀기 나오고 나서 자, 그 이후에 지지선 반등 정확하게 나왔죠. 자, 지지선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자, 이 부분 또 W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급등 나오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급등할 때 절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급등포 기법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때 사시는 분들은 제 강의 10번 이상 들어야 돼요. 지금 3번, 4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데도 이때 사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자, 항상 이 W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의를 하시고 이 W패턴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반등 때 매수 포착. 자, 정확하게 반등 나오면서 매수 포착 나왔죠? 자, 이 KCS 또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급등 나왔죠, 급등. 이 매수 포착 기준 대비해서 89%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캔들 보시면은 2주도 안 되죠, 2주도. 지금 캔들로만 봤을 때는 8거래일입니다. 이 8거래일 만에 89%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한 기법입니다. 자, 이런 기법이 이런 좋은 수익도 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 중요하다. 자, 그 이후에 주가. 자, 이 부분이죠. 89%나 상승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또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안 보이시는데 윗꼬리 음봉이 또 나왔죠. 이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 증가라고 했습니다.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 증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매도입니다. 일단 매도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매도하고 다음날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아쉬워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수익 봤으니까. 하지만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SDN처럼 50% 이상 하락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시 상승을 했을까요? 자, 또 하락 나왔죠. 아까 SDN 50% 하락 나왔는데 이 KCS 마이너스 60% 하락 나왔습니다. 내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은 400만원밖에 못 찾죠. 600만원 손실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가 중요하지만 매도가 항상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를 제가 드립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매수 포착 나왔었죠. 자, 매수 포착 나오고 나서 자, 80% 수익 났어요. 80% 수익 났는데 60% 하락이면 20%밖에 수익 못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매도, 이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이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 보시면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시고 확정적인 수익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종목, 그 SDN과 KCS 보면서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이죠.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이 캔들이 나온다. 이 캔들과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이 많이 생긴다면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매도. 이 윗꼬리 음봉은 매도가 나오는 캔들이고 이 거래량은 이 매수했던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항상 이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항상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또 두 종목, 신규 종목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지앤코입니다. 이 지앤코는 자회사가 큐캐피탈인데 이 큐캐피탈이 2016년 1월에 동부파만농을 매각을 했습니다. 얼마에 매각했느냐? 5천억. 자, 이 5천억 매각 이후에 또 큐캐피탈, 이 자회사가 동부익스프레스 매각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면, 이 두 가지 대형 매각권 때문에 실적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 자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면 당연히 모회사, 이 지앤코도 실적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앤코 일봉 차트입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정확하게 기간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매수 포착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SDN과 KCS처럼 매수 포착 이후에 급등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실적면이나 이 차트 분석이로나 급등포 기법에 포착됐기 때문에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자, 그래서 목표가 4,000원 드리고요. 손절가 1,400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과 차량용 무선 통신 기술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산 사업. 우리나라 방산 사업은 절대 안 죽죠.
왜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산 사업에 대한 매출은 무시 못 합니다. 방산 사업 매출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의 실적은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인 자동차에 안테나가 들어가죠. 안테나가 아니고 레이더라고 하겠습니다. 네. 무인 자동차에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생산, 이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 에이스테크가 가장 깊은 수혜주다. 가장 직접적인 관련 수혜주다라고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도 봐야죠. 자, 차트도 보시면은 급동포 기법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W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자, 이 반등해주는 모습이 바로 매수 포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정확하게 이 두 조정 이후에 매수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자, 이 종목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되니까 항상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제가 포착된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에이스테크와 그리고 지앤코 이 두 종목을 관심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목표가 5,500원 드리고요. 손절가 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 이 자세한 매매 전략과 추가적인 기업적인 이런 내용과 함께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우측 상단에 대박 플러스 그림을 누르시면은 또 종목 상담과 무료 방송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 전화와 서울경제TV 우측 상단에 오시면은 제 무료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매도 타이밍, 급동포 기법 매도 타이밍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종목, 매수하기 전에 종목을 선별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급동포 기법 김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동 전문가의 급동포 기법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지앤코와 에이스테크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준호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저녁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조금 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지금 끝에 말씀드린 종목들하고 추가적인 종목들 더 준비되어 있고 시황과 기법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 사진 클릭하시거나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전화하시면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효동 전문가님도 내일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그 한준호 전문가님께서 오후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죠. 예, 저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베스트 3위였죠. 이 신풍제약이 3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법 포착과 함께 강의 내용 그리고 새로운 신규 종목들을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8시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준호 전문가는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그리고 김효동 전문가는 내일 오전 8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박 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시장 탄력받아서 조만간 2000포인트 돌파하길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